청년상인 최시은 씨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양초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16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 용도 해주시고. 하지만 당시 함께 입점한 점포 10곳 중 8곳은 이전 또는 휴폐업했고 남은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.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장 2층의 빈 점포를 활용하다 보니 운영난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. 토요일 이럴 때 행사 있으면 조금 그나마 올라오고 나머지는 거의 정말 저희들만 있을 정도고. 또 1년의 사업기간이 지나면 월세 등 지원이 끊기고 운영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업지원단도 철수합니다. 청년 상인들의 운영을 돕던 사업단도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. 이 사업에 참여한 도내 전통시장은 속초관광수산시장과 고성간성시장 등 5곳에 이릅니다. 전체 55개 점포 가운데 25%가 넘는 14개 점포가 떠났습니다. 하지만 청년몰 지원 사업 등 비슷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.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 다 인계를 해줍니다. 그건 지자체 의지에 달린 거죠.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강화와 지자체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.